안녕하세요. 2019 봄 카오스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들에 오신 여러분, 저는 6강에서 10강까지 진행을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의 서민아입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 뒤에 나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오늘이 세 번째 진행이라 좀 떨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제 인터뷰 뒤에 나오니까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역시 최재천 교수님께서 명강연을 해주시고 가셨지요. 끝나고 저희 설문조사에서 많은 분들께서 감동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보통 100분 이상이 설문에 참여하시고 주관식도 굉장히 길게 적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라고 하네요. 잠깐 보실까요? 감동이란 단어가 참 많지요. 네, 이번 주에도 이런 감동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카오스 강연을 1부 강연 60분, 2분 토의와 질문으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먼저 카오스 강연의 특징인 2부 패널 토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화여대 장익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의 주제는 종의 기원과 종의 혼종, 종의 멸종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과는 좀 다르지만 종의 진화와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신 이상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교수님 자기소개를 보니 지난주 패널로 오신 장대익 교수님 못지않게 정말 다양한 이력과 다양성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머즈, 피아니스트, 고고학을 넘나드셨는데요. 지금도 소머즈나 피아니스트 재능을 갖고 계신가요? 아, 소머즈는 이력이 아니고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네, 저희가 언젠가 피아노 공연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인류학자는 국내 연구자가 드문 것 같습니다. 고 인류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인간의 시작과 현재를 공부하는, 현재가 어떻게 해서 현재가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아, 네. 그럼 인류의 기원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이상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류의 기원이고요. 그 인류의 기원을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폼페이 아시죠? 그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폼페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현장, 죽는 현장을 남은 그 유적인데요. 공룡의 그 폼페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저 빨간 층 밑에 까만 층이 공룡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지층입니다. 그 논문을 제가 뭐 읽은 건 아니고 보면서 아, 이 멸종 시작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중생대의 아름다운 지구를 뛰어다니던 파충류 2억 5천만 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천만 년 전까지 그 중생대의 시간을 휘어잡았던 것이 파충류고 그 중에 가장 제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인데 저기 보시면 운석이 와서 지구에 충돌을 하면서 이 아름답던 낙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죽어가요. 공룡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신생대에는 포유류의 시대가 로 불리는 시대입니다.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구는 초토화되었던 지구는 새롭게 초록별로 다시 태어나고 포유류들이 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영장류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룡이 죽어나가고 비워진 곳에 채워진 포유류의 하나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인류 아니고요. 인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공룡의 마지막과 포유류의 시작이 한 뭐 6,500만 년 전이면 인류는 500만 년 전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속한 호모속은 200만 년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한 500만 년이에요. 그 500만 년의 기간을 연구하는 고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호미닌의 기원, 호모의 기원,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을 오늘 여러분께 각 주제마다 10분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 주제마다 10주씩 강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미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죠? 호미닌은 인류입니다.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속하고 있는 호모속을 비롯하여 그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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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까지 쭉 올라가서 호모 사피엔스, 인류가 가장 가까운 친척종인 침팬지와 공동조상에서 갈라져 나오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를 호미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류는 그래서 호미닌이고요. 고인류학이 시작한 것이 아마 뭐 다윈이라고 치면 19세기 중반이거든요. 19세기 중반부터 한 100년 동안 한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고인류학에서 생각하는 인류 진화가 바로 이런 계단식 모델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중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호모 사피엔스로 이렇게 점층적인 단선적인 진화를 한다고 배웠죠. 물론 1950년대 이후부터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틀린 모델이죠.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고인류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원이 바로 이 침팬지하고의 공동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거고요. 보시면 최초의 조상은 침팬지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침팬지에서 왔다, 원숭이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오해이고 우리와 침팬지와 공동 조상은 아마 우리보다는 침팬지 쪽에 더 가깝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인원스럽게 생긴 사람이 아니구나. 유인원스럽게 생긴 집단이 공동 조상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라고, 최초의 호미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화석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이 최초의 호미닌 종은 유인원처럼 생겼어요. 단지 두 발로 걸었다는 그 측면에서만 인류 다 왔습니다. 뭐 그게 다윈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인류의 특징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자유로워진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썼으며 도구를 만들어 쓸 정도로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으며 훌륭한 두뇌는 큰 두뇌죠. 큰 두뇌와 함께 도구를 썼기 때문에 이빨을 덜 썼기 때문에 이빨이 작아졌다. 그 네 가지가 인류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네 가지 중 두 발을 걷기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보였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 나머지 세 가지는 나중에 호모 속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큰 두뇌. 도구 그리고 이빨. 네. 퀴즈도 보겠습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두 발로 걸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두 발로 걷기는 몸에 뼈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보면 이쪽에 있구나. 허벅지 뼈입니다. 뼈 허벅지 뼈가 네 발 걷는 짐승들은 일자 젓가락처럼 일자로 내려가요. 근데 두 발로 걷는 짐승인 우리들은 두 발로만 걷기 때문에 두 발로 걸을 때 두 발로 건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한 발로 서는 경우가 많죠. 한 발자국만 땅을 짚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발로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릎이 더 안쪽으로 와서 무게중심이 제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무릎이 저렇게 생긴 것이고요. 결정적인 증거는 1978년도 메리 리키가 발견한 레톨리에서의 화산재 발자국입니다. 화산이 터지고 화산재가 쌓여진 곳을 호미닌이 걸어갔어요. 근데 그 걸어간 발자국을 보니까 두 발로 걸었더란 것입니다. 두 발로 걸었던 이유는 두 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을 조금 하찮게 보는데 인간만이 발을 가지고 있어요. 영장류 중에. 나머지 원숭이들은 네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은 이렇게 생겼고 엄지손가락이 옆으로 나와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나무 타기 쉽게 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발로 네 발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네 손이죠. 네 손으로 이렇게 나무 타기를 할 수 있게 아까 영장류는 나무 위에서 적응을 한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못하게 된 거거든요. 두 발로 걸으면서 한 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그 한 발에 실리는 체중을 다음 발로 넘기면서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빈약해서는 알 수가 없고 큰 엄지발가락이 크고 두툼하고 짧죠. 짜리몽땅한. 그리고 나머지 짧은 발가락과 나란히 하는 것이 우리 발의 모습인 겁니다. 그 발의 모습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엄지 발가락, 손처럼 생기지 않은.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골반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두 발 걷기에 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골반은 이 넓적한 여기 아유 넓적한 부분이 앞뒤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두 발 걷기를 하는 우리는 저 넓적한 골반 부분이 돌아서 왕관처럼 옆으로 돌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붙었어야 할 근육이 옆에 붙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붙게 된 것이 둔부, 대둔근, 소중둔근, 소둔근 그쪽입니다. 우리의 그 엉덩이 근육은 사실 걷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몸통이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돌아진, 그 돌려진 골반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두 발로만 걸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발 걷기 외에는 다 침팬지, 고릴라, 다른 유인원과 다를 게 별로 없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400cc? 우리 머리 크기는 한 1400cc이거든요. 그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인 침팬지 두뇌 크기와 비슷한 두뇌 크기, 침팬지처럼 이 눈두덩도 튀어나왔고 입도 크고 턱뼈도 크고 몸집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호미닌의 기원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서 보이는 대로 사바나에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초원지대, 초지대가 강해진 사바나에서 두 발 걷기와 함께 시작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20세기 말까지 다 학계에서 동의한 바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음표가 던져진 게 된 것이 바로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의 발표입니다. 발견은 90년대에 했는데 이 발견하신 분들이 10년 넘게 논문 작업을 하게 된 이후로 2003년도에나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는 뭐 생긴 거는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우리 많이 봤어요. 루시를 비롯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라시스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뭐 유인원같이 생긴 머리와 몸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발 걷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머 옆으로 나 있는 엄지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발 같은 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게 우리의 발이고 이게 우리의 손인데 손처럼 생긴 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무 타기를 그때까지 했던 겸용을 했던 병행을 했던 호미닌이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사바나에서 산 것이 아니라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들이 살던 환경은 숲이었다는 겁니다. 나무 타기가 중요했겠죠. 이 계단식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렇듯 호미닌은 다양한 종들이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적응을 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새로운 관점이 19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뭐 정식으로 채택된 입장이었는데요. 계단 대신 나무라는 그런 은유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나무의 생김새입니다. 나무를 보면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가다가 가지가 갈라집니다. 어떤 가지는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죠. 어떤 가지는 계속 갈라집니다. 두 개로 갈라지고 그 중에 또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계속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종이 분화하는 그런 진화의 양상에 주목을 하고 그 종의 관계 누가 누구래서 어떻게 분화를 했는지 누가 누구와 더 가까운 친척인지 더 먼 친척인지를 밝히는 가설에서 시작해서 자료로 검증을 하는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통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숫자는 물 숫자가 아니라 나무 숫자죠. 계통을 나타내는 나무를 그리는 일이 정말 생물학자들 또 고인류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강 2주 전에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그 식물 종 계통수와 마찬가지로 고인류학도 그러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500만 년 시작해서 이제 한 200만 년까지 왔어요. 호모의 기원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호모란 호모 속에 속한 호모 사피엔스 외에 호모 속에 속한 종을 어떤 종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말씀해 보시기. 호모 에렉투스, 하빌리스, 루돌펜시스, 에르가스터, 엔티세서, 조지커스. 지난주에 발표된 호모 루조넨시스, 조지커스는 했죠. 하이델베르겐시스. 그들은 그 화석종들이 속해 있는 호모 속은 어떤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관찰해서 알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거기에 속한 화석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경향을 나타내 공유하고 있으면 그 속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쯤 되면, 호모 속쯤 되면, 그러니까 딱 봐서 아 너는 호모 속이야가 아니라 학자들이 거기에 호모 속에 속하는 종들을 어떤 일정한 동의하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호모가 어떻게 기원을 했는지, 언제 기원을 했는지, 언제와 어떻게를, 언제와 어디서를 보면 왜와 어떻게까지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잠시.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잘려져 있지만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이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란트로포스 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것들이 이들이 다 호모 속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죠. 200만 년 전, 여기는 180만 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180만 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1세기 들어서는 이 플라이스토세의 시작, 지질학의 시기는 어떤 객관적으로 역시 절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사건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플라이스토세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은 호모속의 등장입니다. 호모속의 등장이 180만 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플라이스토세가 180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호모속이 뭐 260만 년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이스토세의 시작 지점 역시 위로 올라가서 260만 년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퀴즈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일정 연식이 되신 분들만 이게 영화라는 것도 아시고 웃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플라이스토세의 시작, 200만 년 전 호모소의 시작 하자마자 이 전 세계, 신세계 말고요, 구세계에서 호모속에 속한 인류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에서만 있었어요. 그리고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아 물론 우리가 여기 전 세계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아프리카에서 확산이 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언제가 뭐 한 70만 년, 60만 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북경인, 자바인 뭐 걔네들이, 아이고, 그분들이 70만 년 전 조상님들인데 70만 년 전, 60만 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쯤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호모 에렉투스가 아 유라시아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994년을 필두로 충격적인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그것이 학계에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 충격적인 논문이란 뭐냐면 유라시아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들이 70만 년 전, 60만 년 전이 아니라 198만 년, 180만 년, 170만 년 그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호모속이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다면 호모속이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하자마자 거의 그 다음 날 유라시아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거의 뭐 뛰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이런 지도를 참 안 좋아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깔끔해서 보기 좋으라고 이런 지도를 많이 쓰지만 사실은 호도하는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도를 보면 마치 고인류가 딱 작정을 하고 아 나는 아프리카를 떠나야지, 그리고 무슨 십자군 원정을 하듯이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간 것처럼 화살표를 표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때의 고인류의 움직임은 이주나 이민이 아닙니다. 이들은 환경이 좋으면 인구라고 하죠.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서식 지역도 넓어지고 가다가 못 살겠으면 죽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죽고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꿈틀꿈틀꿈틀꿈틀 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것이지 이렇게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지도를 보면서 자꾸만 사람들은 이주, 이민, 십자군 원정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가 무슨 못 살 곳이어서 다들 짐 싸들고 도망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주시고 이런 지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모속을 나타내는 형질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형질은 머리 크기입니다. 호미닌,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머리는 커졌어요. 아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침팬지 머리 크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400cc 어쩌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1400이니까 쭉 커졌겠죠.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만 해도 그 커진 것이 인간 외의 다른 동물들의 커지는 경향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몸집이 커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머리도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 X축은 몸집이고 Y축은 머리 크기입니다. 로그로 만들어진. 그래서 보면은 몸집이 요 정도 커지면 뭐 머리는 이 정도 커지리라 해서 이렇게 회기선을 그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고릴라가는 이만큼의 몸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지가 않은 겁니다. 가질 만큼의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AL288-1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라시니스 중에서 루시의 뭐죠? 번호입니다. 루시 역시 이만큼의 몸집에 가질 만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모는 이만큼의 몸집에 요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회기선에 따르면.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높은 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집에 비해 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몸집에 비해 놀랍게 큰 머리는 호모속의 시작부터 발견이 됩니다. WT 누가 손 들고 질문한 줄 알았어요. 잠깐. WT 2000 저기 뭐죠? 15000. 저것은 호모 에렉투스 11살짜리 소년의 번호입니다. 그 밑에 그렇듯이 시작된 머리는 계속 커집니다. 이게 0이 현재 2000은 200만 년 전입니다. 200만 년 전 호모가 시작하면서부터 머리 크기는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큰 두뇌. 만들기 힘들어요. 400cc였다가 1400cc까지 가려면 힘듭니다. 호모 400에서 뭐 600이 오슬로피테쿠스 속이고 호모 에렉투스쯤 되면 이제 900cc에서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1300, 1400까지 오는 건데 두뇌 크기는 두뇌 세포가 더 많다는 것이겠죠. 두뇌 세포가 더 많다는 얘기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 세포가 100개였다가 200개를 만들려면 100개 만든 것만큼의 에너지하고 그거에 더해서 필요한 거죠. 인류 진화 역사상 에너지는 항상 비쌌습니다. 지금은 싸지만 먹을 거 구하기 힘들었어요. 에너지는 먹을 거에서 나오는데. 대개의 영장류는 식물성 먹거리를 중심으로 먹습니다. 식물성 먹거리는 에너지 조달 측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고급진 먹거리가 아니죠. 예를 들어 100g의 먹거리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냐면 잎을 먹을 경우에는 100g의 잎에서 나오는 칼로리는
뭐 주로 탄수화물일 테니까 1g당 4kcal의 에너지가 나오죠. 100g이면 400kcal가 나와야 될 텐데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는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400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순수 당분인 과일은 100g의 과일에서는 뭐 400kg의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마블링이 잘 된 고기는 지방은 1g당 9kcal가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100g의 순수 지방을 먹으면 900kcal가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커진 머리는 뭐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는 건 아니고 아마도 고기 마블링이 잘 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기만 힘든 게 아니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무게는 2%밖에 안 되는 주제에 에너지는 거의 25%를 잡아먹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별로 모는 사람이 없는데 미국에 옛날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몰고 다니는 차 허머라는 차가 있었어요. 모르시는구나. 그게 진짜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가는 몰고 있으면 차의 그 연료 그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대요. 눈으로 한번 기름을 넣은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힘들어요. 어디로 태어납니까? 골반을 통해서 태어나겠죠. 산도. 근데 우리의 그 골반 크기는 두 발로 걷고 있다는 그 적응 때문에 많이 커지기가 힘들어요. 좁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계란 후라이가 아니고 태아, 머리와 그 태아, 머리가 통과하는 산도의 크기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이 위는 원숭이들이에요. 딱 맞죠? 태아가 요만하면 산도는 요만한 그 폭을 통과하면 됩니다. 밑은 유인원이에요. 긴팔 원숭이도 딱 맞죠? 침팬지는 낙낙합니다. 그냥 여유 있게 나오면 됩니다. 인간은 태아의 머리가 산도보다 커요. 그리고 산도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타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장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축이 몸에 따라 달라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원숭이는 아기를 낳을 때 여기 아기 보이시죠?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 이거 태아입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태아가 아니지. 얼굴 보이시나요? 나와서 나온 태아를 엄마가 이렇게 잡아서 나올 때 마주 보게 되는 거죠. 앞을 보고 있으니까 얼굴이. 그 앞을 본 아기를 안고 져서 그냥 먹이면 됩니다. 인간은 안 쉬워요. 비틀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축에 따라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하면서 용을 쓰고 이 인간의 출산은 엄청나게 힘들지만 출생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둘에게 다 힘들대요. 그런데도 인구가 폭발했으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머리를 계속 비트니까 나올 때 원숭이처럼 얼굴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함부로 이렇게 안고 그럴 정신도 없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아줘야 됩니다. 인간의 출생은 혼자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얻기 힘들고 유지하기 힘들고 태어나기 힘든 큰 두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유익해서겠죠. 이득이 있으니까. 그 이득이 뭘까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그렇게 많으니까.
많은 정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 일단은 뭐 그렇게 뛰어난 도구를 만드니까 도구 만드는 방법, 문화를 제작하고 이용하는 그 기술을 이용하는 복잡한 정보죠. 그리고 문화, 생활을 하기에는 하는데 필요한 정보, 복잡한 정보. 엄청난 사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나와 너의 정보. 그리고 수시로 변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함을 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 이해. 이 정보력, 그리고 수많은 사회성을 필요로 할 만큼 큰 집단성, 그 두 가지가 분명히 호모 속의 삶에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큰 두뇌를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두뇌와 그것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적응의 유익을 의지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쪽으로. 아시아에서 더 먼저 나왔거든요. 호미니니. 우린 탐험가의 후손입니다. 여기 보이는 잠시 이게 눈을 즐겁게 하는 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호모 에렉투스 ER3733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고요. 이 둘은 드마니시에서 나온 조지아, 드마니시에서 나온 역시 뭐 호모 에렉투스인데 호모 조지크스라고 부르겠다고 하면 또 뭐 말리지는 말릴 수 없죠, 제가.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죠. 드마니스 같은 경우에는 두뇌도 작아요. 600, 7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아까 900cc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본다면 드마니스에서 나온 거는 좀 호모 에렉투스 치고는 너무 작죠. 아프리카를 떠난 우리는 이제 고생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몰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연식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또 못 알아보시. 이거 왕자의 게임에서 나오는 그거죠.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200만 년 동안. 뭐 200만 년 내내 추운 건 아니지만 빙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차라리 내내 추우면 나아요. 그러면 그 추위를 견뎌내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간빙기도 있고 빙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변하는 환경에 호모속은 또 그때그때 적응을 해서 살아남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0여만 년을 고생하면서 살다가 현생 인류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생 인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유럽 3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창의 혁명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창의성이 나타나는 고고학 유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도구는 260만 년 전부터 계속 있었죠. 적어도 돌을 사용한 돌이 아닌 도구는 하지만 그리고 썩어서 없어진 도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돌을 사용한 도구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어떤 기능성을 담보로 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면 칼, 도끼면 도끼, 끌개면 끌개. 근데 후기 구석기부터는 맵시를 낸 도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능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고고 유물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장신구. 그리고 그냥 뭐 멀쩡히 도구 쓰면 되는데 괜히 막 여기다가 조각해가지고 동물 집어넣고 비너스 상이라고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가 왜 생겼을까? 뭐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미학 감각,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겠다고 같은 옷이라도 티셔츠를 입겠다고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옷을 입는 집단에 대한 감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옷을 입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 혹은 내가 속한 집단, 남과 다른 나,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라는 단위에 대한 인지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려서 새기고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바깥 자연 세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지 체계가 발달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최대 용량, 두뇌 용량은 사실 네안데르탈인 정도, 10만 년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때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적인 혁명적인 폭발은 3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때 뭔가 다른 일이 생긴 거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성의 재생산에 관련된 몸의 부분들을 극대화 과장해서 그러한 바람을 나타내는 비너스 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의적, 뭐 예술, 상징, 추상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유럽의 후기 구석기 시대 3만 년 전부터 현생인의 몸과 머리를 가지고 있는 현생 인류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호모 날레디가 발견이 된 거예요. 2013년에. 호모 날레디는 남아프리카의 Rising Star Cave, 떠오르는 별이라는 동굴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입니다. 머리는 쬐그맣죠. 600cc입니다. 저것도 뭐 600 몇십 cc. 작은, 그리고 한 20만 년 전.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80만 년 전일 거라고 사람들이 막 흥분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20만 년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 있냐입니다. 여기 지표가 있고요. 여기 사람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정도가 5m입니다. 거기 동굴을 들어가서 30cm 정도의 너비를 기어서 빡빡 올라가서 다시 기어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 팔려면 심한 장비를 보호 장비를 장착하고 목숨 걸고 파야 되는 곳인데 들어가 보니 이렇게 널려 있었던 거죠. 천 몇 점의 인류 화석이. 그럼 이거는 무덤이냐는 거죠. 그냥 떨어지진 않았을 테니까. 그럼 무덤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무덤이면은 정말 엄청난 거죠.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3만 년 전에 시작을 했어야 하는 추상적인 사고가 20만 년 전에 시작을 했고 1400cc를 가지고 이런 뛰어난 머리로 해야 되는 행위를 600cc 머리, 새머리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600cc면 침팬지 고릴라 그쯤인 겁니다. 그 정도의 머리로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다는 건가요? 그 정도의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침팬지의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혹성 탈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인류들이 죽은 동료를 친척을 가져다 그렇게 묻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무덤, 후세, 죽음, 추상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인간다운 것인데 그 인간다움의 기원은 현생 인류의 기원과 때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결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현생 인류는 인간다운 인류가 현생 인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다움은 이미 이전에 벌써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도대체 현생 인류는 무엇이냐는 거죠. 현생 인류라는 종,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현생 인류를 네안데르탈인이 아닌 것은 현생 인류라고 부르자 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조금 간단해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1990년도에 60년도에 87년도를 기점으로 90년대 하고 2000년대 처음 한 20년 동안 점점 강세를 보인 유전학에서 내놓은 결론은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는 피를 같이 하지 않는 새로운 구별된 종이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그 결론은 우리 지금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를 통해서도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나중에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 직접 추출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그게 13,000개의 염기 서열을 미토콘드리아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든지 100만 개의 핵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든지 결론은 같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기원론이라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가 새로운 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종, 네안데르탈인과는 섞을 수가 없었다. 인간과 침팬지가 이 정도로 서로 차이가 난다면 인간과 차이가 이 정도라면 인간과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는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인간 대 인간의 차이보다. 따라서 인간이 아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년 동안요. 1990년도, 내년대, 2000년대. 그러다가 2010년에 100만 개가 아니라 30억 개의 유전체 게놈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현생 인류에게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으며 이건 그냥 흘러들어온 유전자가 아니라 둘이 애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안데르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인류도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데니소바인 화석은 뭐 별풍이 없지만 유전자로 유전체가 다 발견이 됐죠. 그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니소바인은 네안데르탈인하고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데니 11호 엄마가 네안데르탈인이고 아빠가 데니소바인인 화석의 발견이 작년에 2018년에 발표가 되어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아 뭐 스캔들이라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충격을 먹은 거죠. 혼종은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결론이 한 지난 10년간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유전자를 섞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저를 비롯한 건 아니고요. 저도 거기에 속살 끼어서 몇몇의 고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꿈 같은 꿈깨라 아무런 뭐죠 귀신 신화랑 까먹는 소리라 그러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이제 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좀 놀라워요.
이 그 주류의 변화라는 것이 이제는 개통수가 여태까지는 깔끔했거든요. 나무처럼 가지나 한번 뻗치면은 서로 섞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개통수에서 이렇게 서로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난달에 나온, 이번에는 호모 에렉투스까지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생긴, 진행된 혼종에 대한 논문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깔끔하지 않죠? 개통수가요? 물론 화석에서는 유전자 교류의 흔적이 진즉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기 플라이스토세 달리라는 화석에서 보이는 특징은 현생 중국인의 두개골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콧등의 각도랄지 광대뼈의 각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거를 이 동남아시아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 상실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기 플라이스토세 화석이고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화석인 것입니다. 아, 화석이 아니구나. 두개골입니다. 그렇게 화석에서 나타나는 연계성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호모 속에서 보이는 진화적인 경향, 점점 머리가 커짐을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 쌍지란 난동 다 인도네시아고 여기는 호주 원주민인데 그 모양새는 비슷한데 점점 머리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프리카의 기원론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 좀 더 현실에 가까울 수는 있을 겁니다. 바이덴 라이히가 내놓은 현생 인류의 진화도입니다. 개통수가 아니죠. 더 이상. 조상, 우리가 기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근데 사실 한 점을 생각을 해요. 뭐가 시작점, 기원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저의 부모는 두 명이고 그 부모는 네 명이죠. 그 부모는 여덟 명이고 그 부모는 16명이죠. 4세대, 100년 전만 하더라도 2의 4승 16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의 4세대에 걸친 조상들을 생각하면 이 전 세계를 생각해보면 그렇고 4세대가 아니라 100세대를 생각하면 100세대를 봤자 2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은 우리의 조상은 만 년 전, 2만 년 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조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 년 전에 한 명이 두 명의 애를 낳고 그 두 명이 두 명의 애를 낳고 그 두 명이 두 명의 애를 낳으면 한 점에서 시작하고 이 지금 한 명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만 년이라는 세월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조상, 기원을 우리는 성을 부모 중에 한 명만 받으니까 자꾸만 한 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모든 성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성은 굉장히 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섞인 거는 이제 다들 이제 동의를 했는데 이 섞임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섞인 게 두 종이 금지돼 사랑을 한 거냐 아니면 한 종에 속한 두 집단이 유전자 교류를 한 거냐.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을까? 다양성은 고인류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답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다행히 저는 직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양성의 기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를 제가 참 정말 감동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진, 딱정벌레, 이 수많은 벌레들의 화석이 아니라 표본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한 것이 이 다양성이 두 가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종, 종의 종류가 많을 수가 있는 거죠. 100여 개, 200여 개, 수십 개의 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다양하다는 것은 그 종 안에 보듬어 안고 있는 다양성이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연구해 나갈 문제인 겁니다. 올해 4월 1일 만우절에는 재미있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사람들이 다 이게 만우절 아니야? 막 그랬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공룡의 폼페이 그것도 만우절 날 나왔고요. 온라인으로 이 호모 루조넨시스 필리핀에서 발견된 새로운 호모 종 역시 4월 1일에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다양한 종이냐 새로운 종인지 아니면 당시에 있던 호모 사피엔스의 다양한 집단 중에 하나인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류 진화 역사의 주인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놓쳤던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고인류 하면 굉장히 한 명만 생각을 해요. 각 종의 대표. 그 대표는 성인, 남자, 비장애인. 항상 그렇습니다. 고인류학계에서. 그런데 고인류학, 고인류에게는 성인이 아닌, 남자가 아닌, 비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는 중요한 다양성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냥꾼 가설, 인류의 그 성별 분업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거는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당연히 남자가 사냥을 하고 여자는 채집을 했던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기정사실인데 너 박사 맞냐?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 성별 분업은 그거는 진즉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모두 남녀 모두 공히 편가르지 말아라 공히 다 함께 사냥을 하고 다 함께 채집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혹세무민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받아서 제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과연 그런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애먼 대학원생과 함께 구글 이미지 검색을 했어요. 선사인 prehistoric human이라고 딱 키워드를 치고 거기서 나오는 첫 40페이지의 이미지를 다 세워보고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남자가 사냥을 하는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남자가 사냥을 할 뿐만 아니라 불도 피우고 도구도 만들며 벽화도 그리고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애들 모아놓고 구수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이렇게 불 쪼이면서 여자들은 거의 많이 표현되지도 않았는데 그 표현되는 여자들은 대개 애를 데리고 있거나 품에 몸 안에 두고 있거나 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화면에 정면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에 가까이
땅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어봤습니다. 75%는 남자들이었습니다. 25%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다양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도도 최근부터는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녀가 함께 사냥을 하는. 그렇지만 역시 성인들인 거죠. 이 비너스상 같은 경우에는 비너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비너스가 아닙니다. 이런 게 비너스죠. 축축빵빵. 밀로의 비너스, 보티첼리 비너스. 가장 생식 기능이 최고일 때의 몸. 이들은 거기에 아니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머니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은 아니죠. 노인이죠. 그리고 풍요와 다산에 대한 기원은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 풍요와 다산을 생각하는, 매개하는 몸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화석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노년층은 점점 늘어났지만 3만 년 전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논문으로 제가 테뉴어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다양성,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생각,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조상도 다양하고요. 이런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호도하는 지도는 아직도 많지만 사실은 그렇게 깔끔한 화살표가 아니라 지저분하게 왔다리 갔다리 마음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이나믹하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모델은 계단식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지는 강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부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제 옆에는 이화여대 장익원 교수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오늘 정말 강렬한 강연을 들려주신 이상희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장익원 교수님, 청중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동물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소리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생명과학과 교수입니다. 오늘 강연자와 패널분은 TV 강연 프로그램 무슨 무슨 클래스에 나오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왔다고. 네. 참고로 재단은 방송 한참 전에 섭외를 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네. 장익원 교수님께서는 지난주 밀짚모자 쓰고 나오셔서 동물의 사랑과 전쟁에 대해 강연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는 방송, 오늘은 또 생중계 강연에 나오시는데 지난주에 같은 과 교수님이신 최재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대중의 과학화를 실천해 주실 전문가로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는 그 일반인들의 과학 활동인 그 시민 과학을 통해서 그 생태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과학의 대중화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접 과학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 후엔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강렬한 강연해 주신 이상희 교수님께서도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에 있는 이상희라고 합니다. 고인류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수 한 번 드릴까요? 네. 재단에서 귀띔하시길 두 분 모두 카리스마와 귀여움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두 분께 저희 패널 토의 끝나고 나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패널 토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주에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종의 기원에서 종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생물 분류법인 종속과문, 광문계 같은 분류는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딱 구분이 되는지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장희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종 하면은요, 뭐 과학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러한 생물학적인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또 동시에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또 그런 개념도 또 이 종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정의하기 힘들고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정말 놀라워요. 왜냐면 저는 배울 때 종은 굉장히 가장 깔끔한 정의, 서로 교배하지 할 수 있는 그죠? 생식의 경계, 선이 분명한 그 단위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정의하기 힘들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소위 그 우리가 종 하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생물학적인 그런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어 그의 그 생물학적인 종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어떤 그 한 지역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서로 교배를 하거나 교배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한 집단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그 종 개념은 이 종 개념이 지금 현재까지 한 스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종 개념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성 생식을 하는 그런 생물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 과거에 살았던 그 화석에 있는 그게 큰 문제죠. 이런 생명체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그 다음에 충분히 교배가 가능한데 뭐 이렇게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뭐 평생은 아니고 뭐 수백만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 그 만약에 그 교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그 증명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게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많은 문제점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현실적인 우리가 그 이 특히 이런 이 종은요. 우리 그 사람들이 이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굉장히 그런 필요한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수렵, 채집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종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우리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정말 먹으면은 나에게 많은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지 아니면 독이 들어가 있는 음식인지 아니면은 이 종이 나의 포식자인지 아니면 나하고 전혀 뭐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뭐 이런 종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은 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중요했고 또 오늘날에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약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최근에는 우리가 어떤 생물 주권, 나고야 의정서, 뭐 생물 주권 이것이 굉장히 좀 뜨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 고유종을 확보해서 거기서 얻는 이익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또 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이 지금 현재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얘들이 도대체 행동을 위해서 어떻게 번식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살아있는 이런 개체군을 이 다루다 보면은 그 막상 그 중요한 점은 이런 개인과 개인들이 도대체 만나서 올 밤 그 짝짓기를 할 건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이런 그 개인들의 그런 결정이 그 합해져서 어떤 종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그 다루는 그 실제 그 다루기에는 좋지만은 막상 이렇게 현장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되게 분명한 것 같거든요. 지금 딱 봤을 때 누가 호모 사피엔스인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종은 침팬지니까 침팬지인지 분명하게 100%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럼 예외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종분화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네. 이게 여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 것이 뭐냐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일종의 그 모든 이런 생명체의 그 계통수가 보이는데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상 종이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갈라져요. 이제 그래서 뭐 두 개의 어떤 자손의 종 이렇게 딱 이게 구별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종분화 그리고 종은 한 종에서 두 종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 종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것은 그 생식 격리가 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두 집단 간의 생식 격리가 만들어지는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서로 만날 수 없다든가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만날 수 없다라든가 서로 노래가 틀려서 서로 이렇게 다른 배우자가 아니라고 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생식 세포의 차이에 의해서 둘이 서로 교배를 해도 그 서로 이렇게 정정화 난자가 수정이 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두 집단이 만약에 교잡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잡에서 나온 개체들이 뭐 생식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그 생존이 불가능하다든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일종의 그 종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두 무리가 두 서로 다른 두 종으로 그 격리되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과정이 어제까지 한 종이었다가 오늘 두 종이면은 순식간에 이 모든 이런 특징을 한꺼번에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게 하나씩 이게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종에서 두 종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가 우리가 어쩌면은 이게 한 종인지 아니면은 두 종인지 아니면 이게 1.5종인지 1.3종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10만 년 후에 이 지금 두 갈라졌지만은 이게 한 종으로 또 다시 합쳐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두 종인지 두 종이 서로 다른 종이 혼종이 된 건지 아니면 한 종에 속한 두 집단이 껴 있는 건지는 사실 오히려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분화하고 있는 중간이라면. 예, 이것이 있잖아요. 그 사실 이게 이것은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야외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한 종일 수도 있고 두 종일 수도 있고 이게 서로 갈라지는 과정이고 그 교배도 가능하고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위원회에서 알려달라고요. 이게 한 종인지 두 종인지 아니면은 기자분들이 네.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것이 도대체 지금 한 종이냐 두 종이냐 계속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려면은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그 분명한 종으로 이거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 네. 다시 말해서 종분화는 굉장히 연속된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한 종인가 두 종인가 그리고 그 중간은 없어요. 네. 이런 차이에서 오는 그 혼동이 이런 과학 여러 분야에도 미치는 것 같아요. 정말 열띤 네. 토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진화에서 다루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연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점이 있는데요. 인류는 한 종만 남겨졌다고 하는데 왜 한 종만 남게 된 걸까요? 사실 그 대답은 저기 교수님께서 더 왜 그럴까요? 나머지 종들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게 참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근데 우리 이거는 좀 재밌는 것이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의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이라면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종이 이 정도로 넓은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종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학문적 분류는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관습이고요.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그렇게 세 가지 뭐 다섯 종이든 일곱 종이든 딱딱 잘라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네, 그렇군요. 다양성상. 그리고 저희가 또 보통 인간이 원숭이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죠. 없죠? 타당성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사촌이 있다고 보죠. 그럼 저와 사촌의 가장 최근의 공동 조상은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촌이 혹시 할머니를 쏙 빼다 닮았다 하더라도 그 사촌이 제 할머니는 아니거든요.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숭이와 공동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 공동 조상은 원숭이처럼 더 생겼습니다. 원숭이가 그 공동 조상을 빼다 박았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은 아닌 겁니다. 아, 참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류의 진화 과정은 특별하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특별하죠. 굉장히 특별하지만은 동시에 다른 생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유사점을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 강의에서 보면은 처음은 나중에는 부정하였지만 그 개통수 보셨죠? 그래서 어떤 계단적인 그러한 진화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나무처럼 생긴 이제 그러한 종의 적응 방산 이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종 간의 경쟁 혼종 이 서식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종 이 모든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 다른 종 저는 개구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개구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종 분화 다른 곤충에서 나타나는 종 분화 과정과 전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 지구상에서의 존재를 보면 굉장히 특별하지만은 우리 그 인류가 지난 한 500만 년, 600만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진화했던 그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다른 생명체와 차이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우리도 자연 법칙에 우리가 자연을 벗어나서 생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뜻. 근데 사실은 제가 뇌 연구자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 뇌는 조금 특별하지 않을까요? 아까 이상희 그렇죠. 교수님도 계속 대뇌가 굉장히 뇌가 커지고 네, 특별한 인간이 나오고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장희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뇌의 질문만 나오면은 좀 굉장히 좀 난처해요. 저는 동물 행동을 연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이 동물의 IQ는 몇이냐, 저 동물의 IQ는 몇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 굉장히 이 질문을 제가 가장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 그리고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부닥치는 모든 문제 이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그러한 환경에서 이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우리 신체의 기관이거든요.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과 이 개구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 침팬지가 살고 있는 환경 걔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고 거기에서 부닥치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두뇌가 이 모든 동물이 이 똑같은 방향으로 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종 간의 이런 두뇌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그 만약에 돌고래가 있다고 해요. 그 돌고래의 그 IQ 테스트 뭐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이 있다면은 아마 저는 거의 아마 낙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두뇌가 물론 굉장히 그 특별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또 동시에 이 두뇌의 그 일반적인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이라든가 생물학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교수님께서 예 그 좋아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 사회 무리가 커지면서 이 두뇌도 같이 커지는 이러한 그 생물학적인 일반적인 그런 법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요. 아 근데 저기 네. 큰 두뇌가 굉장히 뭐 우리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네. 근데 그 두뇌가 원래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라지에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원래 라지에타 기능을 구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커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면적을 쭉 눌리고 그러다 보니 정보는 그냥 어부지리로 사이드로 보너스로 나온 거고 그게 원래 기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뇌도 장기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교수님도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껏 인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 모든 종이 변화해왔고 인류도 그런 변화를 겪은 중에 하나의 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의 혼종을 좀 다뤄보겠는데요. 혼종은 아까 이상희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많이 다루긴 하셨지만 현 인류에선 혼종이라는 건 사실 없지요. 그리고 주로 동물에서 일어나는 이름으로 장희권 교수님께서 큰 도움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에겐 사실은 특히 저한테는 혼종이란 말이 좀 낯설었는데요. 혼종은 여기서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혼종은 지금 현재 서로 다른 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러한 그 종들의 그런 개인들이 서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한다. 서로 이렇게 그 교배를 해서 교잡을 해서 이렇게 자손을 만드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혼종, 그다음에 뭐 교잡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네, 지금 네. 지금 호모 사피엔스하고 가장 가까운 종은 침팬지니까 우리가 지금 그럼 침팬지하고 모종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상상하기 상상이 힘들죠. 좀 힘들죠. 그렇지만은 네. 그 우리 현생 인류와 그다음에 저기 이런 네안데르탈인 그렇죠. 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둘이 근데 둘이 다 서로 다른 종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네. 근데 그 둘이 다른 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한 종인지 두 종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의외로 정치적이에요. 맞아요. 목소리 큰 사람.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 종의 종을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서로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한 종으로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기에 개구리 종이 뭐 새로운 종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종이 하나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개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세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저기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이거 새로운 종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논문을 발표하죠. 그럼 새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이라는 것을 완전 정말 어떤 신격화 그 신격화된 존재. 사실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래도 사실 혼종은 인간 기준으로 너무 이상한 일인데요. 혼종의 예가 조금 더 있나요? 혼종의 예는 뭐 사실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 여기에서도 혼종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기 우리 그 사실
종분화 이 적응 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프리카 그 빅토리아 호수에 살고 있는 이 시클리드라는 이 물고기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를 보면은 이게 그 암컷이 이 수컷의 채색을 보고서 이 배우자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같은 이 연못 내에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빨갛다, 얘는 이렇게 주황색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종이고 동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호수에 이 물이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혼탁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암컷이 이 정확히 이 수컷의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근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암컷이 그 이 다른 종과 교잡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났고 이제 그래서 어떤 종이 거의 무너지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었죠. 정말 신기한 얘기네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장희건 교수님께서 또 다른 혼종의 예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연구하시는 수원 청개구리 이야기 이어갑니다. 3분 과학, 수원 청개구리의 과거, 현재, 미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양서류 그중에서도 그 수원 청개구리의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이 두 종의 청개구리가 있어요. 하나는 청개구리라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엄마 청개구리, 그다음 아들 청개구리. 근데 아들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듣죠.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종의 냇가에 묻어달라는 유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냇가에 묻었더니 이제 비가 올까봐 떠내려갈까봐 이렇게 그 아들 청개구리가 그 계속 슬퍼서 운다. 뭐 이런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그 청개구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청개구리고요. 그 청개구리는 지금 현재 막 지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습지에 가게 되면 아니면 논에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노래하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은 이게 청개구리입니다. 예.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불과 한 3, 40년 전에 새롭게 노래하는 개구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이것이 수원 지역에서 처음 기재돼서 수원 청개구리라고 하는데요. 이 수원 청개구리는 거의 청개구리와 비교해서 형태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생태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행동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어떻게 부르냐면은요. 약간 높아요. 주파수가. 그리고 조금 천천히 불러요. 그래서 챙챙챙챙챙챙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개구리를 그 조사하는 방법은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청개구리 있죠. 이 청개구리를 청개구리의 노래를 그 한국의 소리라고 해요. 이 봄철의 한국의 소리.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국 어디에 가도 이 청개구리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그 수원 청개구리는 지금 현재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요. 한번 제가 매년 가서 우리 실험실에서 매년 가서 세고 있는데 한 전국적으로 한 2,600마리 정도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의 연구는 왜 이 두 종 이 수원 청개구리의 개체군이 감소하는가 이고요. 근데 사실 개체군 감소, 멸종 위기종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이 수원 청개구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아마 주 원인인데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그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이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면은 이 수원 청개구리뿐만 아니라 이 청개구리도 피해를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청개구리는 이 서식지가 훼손된 곳에서도 이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수원 청개구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수원청개구리가 이 개체군이 감소하는 원인을 찾으려면은 이 두 가지 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주 그 왜 청개구리가 잘 살고 있는가, 같은 지역에서, 근데 동시에 수원청개구리는 살기 힘든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연구 중인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쟁 가설이에요. 그래서 경쟁 가설은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가 서로 경쟁을 해요. 근데 밀리는 쪽이 수원청개구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체군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가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설은 뭐냐면은 흡수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가 혼종, 그러니까 교잡을 통해서 둘이 서로 하나로 합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원청개구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청개구리로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흡수되어 가고 있다라고 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 두 종이 정말 경쟁 관계인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쟁 관계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밀치고 싸우고 그런 것을 아마 상상을 하실 텐데, 이 두 종을 관찰하다 보면은 뭐 전혀 서로 싸우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경쟁이 있었다면은 아주 옛날, 아주 과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그 과거에 경쟁했던 그 결과, 그런 혼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경쟁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제 위에 보시면은 수원청개구리는 이 논 가운데에 살고 있어요. 청개구리는 논둑에 살고 있어요. 논둑이 좋은 장소예요. 논둑이요. 왜냐면은 거기가 이렇게 지지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암컷이 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가 길목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 논 안쪽은 지지대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모를 붙잡고서 이렇게 모를 붙잡고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 수원청개구리와 청개구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 때 이 청개구리를 제거해요. 일시적으로 제거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수원청개구리가 이 논둑 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논둑이 이게 노래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수원청개구리를 제거하고 청개구리를 그대로 놔두죠. 그러면 청개구리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여기가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수원청개구리는 이 청개구리가 노래하는지 아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또 여기 이 실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수원청개구리가 있어요. 논에서 그때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노래를 들려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청개구리 노래를 들려주죠. 그러면 이 수원청개구리가 이 논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 노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요. 이제 이것은 이 수원청개구리가 청개구리가 없으면은 논 뚝 쪽으로, 그다음 있으면은 논 안쪽으로. 저희가 이 실험뿐만 아니라 뭐 하루 종일 그 생활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연구를 해보면은요. 이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가 언제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개구리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불쌍할 정도인데요. 이 청개구리가 오후가 되면은 이 청개구리가 영어로 하면 tree frog이에요.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개구리 보면은 오후에 이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게 논으로 가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도 그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근데 이 나무에 청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요. 새벽에 한 6, 7시쯤 갔다가 그다음에 한 11시쯤 있죠. 11시쯤. 그때가 그 청개구리가 오기 1시간 전이거든요. 이제 그때 일찍 자리를 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수원 청개구리가 청개구리의 존재를 의식하고 지금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 두 종이 경쟁 관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청개구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의 이런 그 교자 이 두 종이 어느 유전적으로 섞여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정말 슬프게도 이 수원청 거의 대부분의 수원청개구리 유전자에서 이 청개구리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교잡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청개구리의 정체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마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로 흡수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제 소설인데요. 왜 그러면 하필 이 수원청개구리와 청개구리는 지금 이런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수원청개구리의 원서식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비슷한 곳이 약간 이렇게 그 휴경지였는데요. 휴경지 그러니까 논인데 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일종의 늪 같은 장소예요. 이런 늪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에 비해서 이 청개구리는 이 산지에 있는 습지가 원서식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거의 그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습지 아니면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전부 다 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는 원래는 서로 격리되어 있었고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인류가 농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둘이 같은 한 장소에서 지금 살게 되었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밀리는 쪽이 수원 청개구리이고 또 교잡이 일어나면서 이 수원 청개구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청개구리의 미래가 굉장히 좀 암울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 복원 굉장히 쉽게 수원청개구리를 보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그 수원청개구리 보존에 많은 아주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수원청개구리는 우리 인간과 가장 지금 부닥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서해안의 평야지대 가장 인간의 활동이 많은 지역이 이 수원청개구리의 서식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앞으로도 계속 수원청개구리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개구리 혼종이라고 하셔서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아주 울림이 큰 또 책임감도 느끼고요. 네. 저는 농사를 짓진 않았습니다만. 네. 아유, 사실 저희가 인류가 별 생각 없이 해온 행동이나 또 저희가 만든 구조물이 다른 종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3분 과학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토론 주제로 패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의 멸종인데요. 사실 저희가 종의 기원, 종의 혼종, 종의 멸종 순서로 가는데 이거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저희가 우연히 이렇게 주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종의 멸종이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학자들은 멸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이상희 교수님. 종이 끝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종의 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종이 없어지거나 하나는 두 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대 이후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모 에렉투스가 변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 그런 거는 그런 식의 종 바꿈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의 끝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 하나는 분화. 교수님은 우리 그 이 멸종 참 무거운 주제인데요. 근데 우리 그 인류 아니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저는 지구의 역사가 멸종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종을 다 합하면은 그게 지금까지
그 전 그 역사, 전 지구의 진화의 역사 동안 그 살고 있는 종의 한 1% 아마 그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생존했던 거의 99.9%의 종은 이미 지금 멸종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종도 물론 어떤 다시 새로운 종으로 아니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멸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구상의 역사가 멸종의 역사라는 말씀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개입으로 멸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를 보면은 그리고 다른 많은 그 멸종 유기종을 보면은 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인간의 그 활동에 의해서 그 시작되었어요. 특히 그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서식지를 이렇게 파편화한다던가 이 서식지를 굉장히 단순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을 만드는 있잖아요. 그 경작 이제 이것을 중에 서식지 단순화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잔디밭 좋아하잖아요. 이 잔디밭을 깐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아주 단순한 그 이런 식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서식 단순한데 이런 곳이 이런 곳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종이 굉장히 한정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식지 우리가 그 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산업 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우리는 이 서식지를 이렇게 자꾸 파편화 시켜요. 이 그런 이 파편된 이제 그러한 서식지 내에서는 이 절대적인 살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주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멸종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런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런 그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멸종이 지금 그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농경이 참 우리 그러니까 언제 생각하기에는 크나큰 복이라고 우리 인간 인류 역사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우리 현생 인류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몸집도 작아지고 질병도 많아지고 충치도 많아지고 뭐 등등등 수명도 작아지고 그런데 인류에게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가장 큰 잘못이라고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농경이 인간에게만 큰 실수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이런 민폐를 끼쳤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세상에. 저는 그 앞으로 그 도대체 우리 인류는 이 지구를 바꿀 수 있는 지구의 이 모든 경관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힘을 지금 거의 마음껏 그 펼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서식지에서 굉장히 잘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또 매미를 연구하고 있는데 여름 되면은 매미가 굉장히 시끄럽게 노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좀 거슬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매미는 우리 인류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도시 환경에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는 이제 그러한 뭐 동물이고요. 뭐 까치도 그래요. 또 까치를 포함해서 우리 인가에 주로 살고 있는 이런 동식물들 있죠. 이런 동식물들도 그 우리가 만드는 서식지에서 지금 굉장히 잘 살아가는 번성하고 있는 이런 동물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이런 환경, 이런 구조물, 이런 경관 때문에 또 사라지는 종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앞으로의 그 이 많은 종들의 운명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서식지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운명이 갈릴 확률이 뭐 굉장히 높죠. 그러면 고인류학자가 보시기에 앞으로 진화적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모 사피엔스의 끝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지거나 멸종. 하나는 새로운 종, 두 종으로 분화하는데 두 종으로 분화하려면 생식 경계가 생기고 그 생식 경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우린 절대 그럴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짝짓기하고 아이를 낳고 나른 사람들하고는 안 놀아. 막 짝짓기도 안 하고 그런 거를 한 세대, 두 세대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만 년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간 속성상 이 전 지구를 덮었으면서도 한 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매우 성적인 이 종의 속성상 분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노보와 침팬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언뜻 보면 모르잖아요. 그 둘이 150만 년 됐대요. 분화한 지. 그러니까 150만 년 동안 분리되었어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인류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머리는 좀 작아지지 않을까요? 죄송한 머리가 작아진다고요? 네, 두뇌가 작아지고 다리 길어지고 다리 아니 왜냐면 정보를 우리는 이제 외장 하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유지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뭐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 참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미래의 생물종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장은경 교수님? 저는 잠깐만요, 제가 네 아니 저는 이렇게 그 저희 우리 사람은요. 사실 이 특히 성장을 하면서 그냥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살면서 이 주변 자연 환경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감각을 키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 사람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런 사회성을 기르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인간 완성된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기회를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이런 이렇게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동식물들을 이제 그럴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이 친구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좀 너무나도 지금 어려워해요. 이 요즘 이렇게 학생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정말 많은 이런 감각 들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들을 잘 못 느끼는 이제 그러한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적어도 인간이 언어를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른 영장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감을 이루는 나누는 교감을 나누는 게 서로 털 다듬고 서로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언어를 하면서 말로 때우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제 거리감이 있고 이제는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시간차 말로 때우는 거죠. 문자 남기고. 아. 네. 이거는 일자 사라지면 아 읽었구나 그렇게 아는 거니까 이제는 말도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점점 인류의 역사는 조금 소외의 역사가 아니죠. 아유 참 많은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에 저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적응하는 종들만 남는다면 이것은 생태계에 참 큰 변화와 동시에 재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쉽지만 페널토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객석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예정입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강연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생체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동물, 이 물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두뇌를 가질 수 있는 큰 두뇌를 가질 수 있는 원인이 손이 있어가지고 그 두뇌에서 활동한 걸 바깥으로 다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손이거든요. 그러면서 손이 있으니까 발 기능 이동하는 기능은 발로다가 분화되고 그것이 발전함으로써 열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털이 빠지고 땀구멍이 생기고 근데 그 두뇌가 많이 발전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두뇌가 더 빨리 발전하고
그 손기능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으로 다 두뇌도 커지고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도 인간으로 다 듣고 발전해 온 걸로 다 제가 인식하고 있고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러한 사고를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좀 어떤 다시 듣고 어떤 싶습니다. 코멘트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뇌가 커지게 된 원인은 두뇌가 가장 잘 쓰이는 이유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핸드폰 지금 그 핸드폰이 생긴 이유는 전화 걸려고 생긴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러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 스마트폰으로 전화 거의 안 걸어요. 사용하는 한 90%는 뭐 다른 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몸의 여러 가지도 이 기능 자체는 가장 뛰어난 어떤 일에 가장 뛰어남을 보이는 것이 그 장기 그 부분이 생긴 이유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네, 좀 뒤에 계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따가 과학 예전 시간에 더 많은 논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 중에 저희가 발표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질문자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신 검은색.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몇 가지 질문 있는데 일단 그 아까 호모 딜레디가 600cc라는 뇌를 가졌음에도 무덤을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작은 뇌를 가지고 있어도 조금 고등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유인원과 인류가 인지 능력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 능력의 차이가 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쉬운 조금 비겁한 대답은 뭐 환경이 다르니까 쓰임새가 다르니까 달라고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두뇌는 인간의 두뇌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유연성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일에 우리가 그 두뇌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또 그 일로 가장 많이 쓰인 거는 아닌데 뭐 지금 큰 두뇌가 쓰이게 된 이유가 사회성이라면 인간의 사회성은 충분히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지금 이 같이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행동하는 매일의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은 자기 친척들하고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데 친척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 스트레인저하고 이 각 친한 관계가 되고 같은 집단을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정보를 쌓았다는 것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그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 여기 멘트. 예, 저는 네. 그 저기 우리 1400g의 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이 600g의 그 날레디 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게 볼 수가 있는데 600g 엄청난 크기의 두뇌예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까마귀과 이런 동물들 보면은 뭐 그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까치의 지능만 봐더라도 뭐 실제 지금 연구된 결과를 보면은 바로 여기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 실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얼굴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또 개들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요. 얘네들의 인지 능력은 거의 우리 유인원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작은 두뇌를 가지고도 그 600g보다 훨씬 더 작은 두뇌를 가지고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진 동물들의 얘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뇌가 큰 두뇌가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라고 크다는 그게 또 말이 되는 거죠. 네네. 뭔가 뛰어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흥미롭습니다. 그럼 저 질문 여기 앞에 계신 분. 그 인류 유인원 역사 보면은 말이죠. 아프리카 기원설 아닙니까? 단일. 나는 그게 항상 의문이 되거든요. 왜 아프리카에서 그 기원이 됐을까? 인류가 발생이 됐을까? 다른 곳도 사바나도 있고 심펜지도 유인원도 살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아프리카 대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도 인류의 요람, 인류의 시작은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오랑우탄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쪽에 인류가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유진 디부아가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인도네시아 가서 정말 천운이 따르는, 그래서 자바 원인을, 자바인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한 이유는 또 재미없는 대답은 거기 친척들이 있잖아요. 침팬지가 만약에 인류, 만약에는 아니구나, 인류와 침팬지가 공동 조상에서 나왔으면 지금 침팬지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침팬지와 인류의 공동 조상이 있다가 거기서 인류와 침팬지가 분기했다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 이쪽 사이드에. 예.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사람하고 침팬지하고는 교배가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도 1920년대에 진짜 사실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지금 연구 윤리에 다 저촉되는 일들 많이 지금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는 한 90년대까지도 가능했어요. 어떻게? 20년대에 소비에트죠. 20년대면 러시아인가 아닌가요? 소비에트죠. 소비에트. 예, 이바노프라는 사람이 그 바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모종이 일을 시킨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실험관 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근데 물론 이게 실패한 게 연구가 네. 실패해서 실패한 건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건지는 모르지만 네. 아마 알 수 없겠죠. 그걸 누가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럼요. 그런 질문이죠.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과학 외전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저희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는데 먼저 장희건 교수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굉장히 영광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동물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가끔씩 이렇게 문헌을 볼 때 그런 그 고인류와 그걸 보면서 뭐 저희가 그걸 뭐 부러워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한번 부러우시죠? 가끔씩 한번 말이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상형 교수님과 같이 이런 그런 인류의 이런 기원이라든가 이런 멸종 혼종 뭐 이런 자리 이런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1년 전에 처음 장 교수님을 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종 혼종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쭸어요. 요즘 고인류학에서는 이 혼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극히 예외적인 일 아닌가요? 우리 지난 10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거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당연하게 알아듣는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개념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고 이 혼종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국적으로 중계가 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음 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관계로 쉽니다. 그 다음 주 5월 8일에 강연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명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죠. 다음 주엔 사피엔스의 진화를 다르게 살펴보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에선 생소한 분야이지만 인간 행동에 대한 진화론 분야 중에서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을 연구하는 한국의 유일한 전문가이신 포스텍의 김준홍 교수님께서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는 지배적 동물이 되었나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패널은 박한선 정신과 전문의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강연과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호모사피엔스인 우리에겐 또 하나의 강렬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별로 특별한 진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오늘 배웠지만 우리는 모두 진화해온 존재, 즉 꾸준히 변화해온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강연을 듣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앞으로 발전할지 또는 퇴보할지 알 수 없지만 흐름에 따라가 보는 것, 즉 변화하려는 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도 그렇게 변해왔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성균관대 서민아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